2023년 11월 캘리포니아 부동산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9월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가격 79만 4,300불, LA 카운티 평균 주택가격 86만 8,500불, 오렌지 카운티 평균 주택가격 110만 불에서 10월 캘리포니아 78만 6,500불, LA 카운티 87만 불, 오렌지 카운티 109만 5,000불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2023년 9월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 공급량 7만 7,771건, LA 카운티 평균 주택 공급량 1만 6,541건, 오렌지 카운티 평균 주택 공급량 5,608건에서 10월 캘리포니아 79,616건, LA 카운티 16,336건, 오렌지 카운티 5,227건으로 지난달과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어서 S&P 케이스 슐러 인덱스를 알아보겠습니다. 20개 주요 도시 2023년 9월 지수 316.68에서 10월 317.88로, 10개 주요 도시 9월 지수 330.60에서 10월 331.96으로 지난달에 이어 역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동산 이자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5일 30년 고정 7.375%, 20년 고정 7.25%, 15년 고정 7.125%에서 11월 3일 현재 30년 고정 7.125%, 20년 고정 7.0%, 15년 고정 6.875%로 조금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5일 1347원에서 11월 3일 현재 1334원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11월 캘리포니아 부동산 데이터였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요. 토요일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정말 황금 같은 토요일 오후에 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오신 시간 제가 정말 아깝지 않게 정말 아 잘 왔다, 제대로 배웠다라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잘 해보겠습니다. 미국 금리가 현재 1% 정도 떨어질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떨어지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 20불 올라갑니다. 1시간에 20불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그 20불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음식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모든 게 다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분명히 1%는 다운을 시킬 거고요. 자, 미국 부동산 금리가 그래서 조금 내려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걸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2024년 2분기부터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마 은행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압력을 가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정치인들이 내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막 싸움이 많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그 미국 금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2008년에 뭐가 터졌죠? 리만벌 서브프라임이 터졌습니다. 서브프라임이 되게 쉬워요. 이자를 프라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자 프라임, 미국에서 주는 금리를 얘들이 어기고 서브프라임, 부동산 이자를 더 싸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망하겠죠. 근데 그거를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 나중에 서브프라임으로 집을 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고정이자가 아닌 변동으로 샀기 때문에 몇 년 뒤에는 이자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내놓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다행히도 여기가 언제냐면 바로 2009년 사이입니다. 요 사이 때 금리를 확 낮췄습니다. 이게 미국 금리를요. 왜? 너무나 다 집이 차압당하고 집을 뺏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 금리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역대급으로 지금 우리 미국 금리가 올라갔죠.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아마 충분히 1년, 2년 사이에는 내려갈 것이 확실하다라는 게 제가 반증이 되는 거니까, 이 그래프는 늘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이겁니다. 현금 보유를 늘리십시오. 이게 지금 답이에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미국에 돈을 보내셔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뭘 보셔야 되냐? 환율을 보셔야 된다. 환율. 예, 환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잘 보시면 어설프게 미국 부동산에 내가 뭐 어느 지역을 잘한다, 뭐 투자했는데 이게 캡 레이트 뭐 이게 얘기하면 실제 내가 인컴이 얼마가 나 이거보다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을 아셔야지만 실질적으로 아 내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거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오늘 지금 환율이 제가 알기로 한 1340에서 50원대 사이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요맘때 나왔을 때 1450원이었습니다. 와, 여기 왔는데 너무 돈 쓰기가 좋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근데 느낌상에 1300원대로 떨어질 것 같은 확률은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한테 설명할 때 뭐냐? 1200원대 이하로는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1250원에서 1350원대를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1100원이 될 것 같대. 그럴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1300원 초반대라든지 1200원 후반대 만약에 환율이 온다 그러면 내가 돈을 좀 바꿔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바꿔놓으십시오. 괜히 뭐 10원, 20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렇게 해놓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만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3천만 원만 있으면 그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FHA라는 제도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풀어서 Federal House Association의 줄임말로 연방정부가 집을 살 수 있게끔 너희들 제도를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집 사도 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아무나 사는 게 아니라 3% 돈만 있으면 전문직에 있는 인컴이 좋은 사람들한테 집을 사주겠어요. 그리고 이걸 누가 책임져? 나라가 책임져. 페더럴. 연방정부가 책임을 져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있다 보니 예전에는 집 사기가 쉬웠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기네. 뭐냐면 내가 올라가는 월급의 베이스보다 집값은 몇 배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예전에 5년 전에는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지금은 살 수가 없게 되니까 점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은 많이 벌어요. 고소득이 맞지만 어쩔 수 없이 렌트를 살아야 돼. 이해되시죠?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DTI가 낮아짐으로 기존 소득으로 융자 금액을 점점 더 받기 어렵다. 이게 뭐냐? Debt to income의 줄임말이에요. LTV 들어보세요. LTV? 야, DTI와 LTV가 똑같은 맞물리는 저기 융자 용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너무 쉽게 제가 한 문장으로 내가 집을 살 때 내가 받는 소득에서 몇 퍼센트까지만 은행이 인정해 줄 것이냐라는 겁니다. 쉽죠? 내가 만약에 천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너 천만 원 다 너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인정해 줄 게가 아니고 은행에서는 대개 50%까지 인정을 해줬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천만 원을 벌지만 너는 은행에서 보는 너의 인컴은 너의 소득은 500만 원이야. 왜? 내가 천만 원을 벌지만 친구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그거를 없어지는 돈을 은행은 50% 빼고 계산해요. 이게 DTI예요. DTI가 50이었는데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DTI가 4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500만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던 사람이 43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집을 아예 살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아예 예전에 포기를 했어요. 나는 그런가 보다. 우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래 이렇게 살지만 집을 정말 살 것 같은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모아 영끌을 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DTI가 갑자기 내려왔어. 그럼 700만 원을 또 구해야 돼. 내가
50%에 맞춰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어머, 은행에서 내렸네. 와, 이제는 어디 가서 구할 돈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돼? 번아웃이 돼. 내 거지 같은 나라에 살지 말아야지. 이래 버리면서 집을 안 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은 이 DTI를 얼마까지 낮추겠다. 현재 내년에 40%까지 낮추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럼 이제는 뭐냐? 500만 원이 400만 원을 했어. 점점 더 내가 돈을 많이 벌든지 집을 포기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달에 2,000불, 한 200몇만 원을 그러니까 모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은 비례 나라예요, 비례 나라. 다 비례잖아요, 영수증 다. 집세 나가, 자동차세 나가, 자동차 보험 나가, 학원비 나가, 마켓 가야 돼, 전기료 나가야 돼, 뭐 전화세 나가야 돼. 다 비리예요. 그래서 미국은 빌빌대다 죽는다 그래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빌빌빌대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은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내 인컴을 다 쓰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DTI가 낮아지면 살 수가 없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이 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집을 못 사니까 계속 렌트에 넘어오는 거야. 자, 현재 캘리포니아 기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맥스 35%까지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4명밖에 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한인분들은요, 그나마 열심히 살아서 한 5대 5 비율을 유지하고 있어요. 반은 집이 있고 반은 집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모든 상황이 악재로 연속이 되는데 앞으로는 집 가진 사람이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 다 어떻게 살아? 미국은 전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렌트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유야, 이게 이유. 이게 쭉 순서예요. 이런 플로우 차트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렌트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냐? K-머니가 들어가면 돈을 벌 수밖에 없어. 이해되셨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냥 나 무작정 투자해야지가 아니라 원리를 알고 들어가면 이게 당연하게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집값 떨어지면 월세 떨어집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집값이 떨어져도 렌트비는 안 내려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집값 걱정하지 마시고 렌트비 올라가는 것만 보시면 돼요. 초등학생은 하수는 집값이 내려가는 거에 대한 불안감과 그것 때문에 잠 못 자요. 하지만 고수는요, 다음 달에 렌트비를 얼마를 올려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집값이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언젠간 올라가죠. 미국 집값은요, 계단식으로 상승합니다. 스테이하고 있다가 점프업하고, 스테이하고 있다가 점프업해요. 그래서 그 꼭지점을 다 찍으면 대각선,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 3년 동안은 내 집값이 안 올라갈 수 있지만 몇 년 지나면 스텝업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갔네? 조금 쉬고 있으면 또 올라갔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단기간에 돈의 이익을 얻기엔 어려운 곳이다. 투기의 나라가 아니다. 투자의 나라다. 10년 정도 같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최소한 투자하시려면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다 이해되셨죠? 왜 케빈의 미국 부동산이 좋으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제가 한 15년 이상 하면서 제가 3,000팀 이상을 상담을 했고요. 제가 400케이스 이상을 제가 클로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10%밖에 안 돼요. 손님들이 10명을 제가 손님하고 상담을 한 명 정도밖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뭐냐면 제가 무수하게 많죠. 유튜브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제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또 어떤 상황을 얘기하실 때 제가 거의 95%는 해결이 가능하고요. 또 그것만큼은 제가 완벽하게 처리를 해드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지금 하나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저하고 같이 일하는 유기적인 팀들이 있거든요. 변호사, 회계사, 에스크로회사, 융자회사, 타이틀 보험회사가 있어가지고 이게 6개 회사가 무조건 부동산 할 때 필요합니다. 미국은 무조건 필요한 제도예요. 이게 딱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벽한 협력업체들과 저희가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일을 하시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주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노든 캘리포니아 여기 뭐 산호세라든지 저기 어디야 샌프란시스코 이런 쪽도 다 저희 같이 협력업체 에이전트들이 있어서
라스베가스, 텍사스, 조지아, 시카고, 뉴욕까지 만약에 꼭 캘리포니아만 투자하길 원하지 않으시거나 내가 다른 데 원하시면 얼마든지 투자를 제가 독려해 드릴 수 있고 제가 여기 보시면 어떤 손님 한 분이 시카고에 투자하셨는데 제 세미나 듣고 제가 융자를 연결해 드려가지고 집 잘 사셨어요. 한국의 인컴으로. 한국의 우리은행에서 제가 융자 받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여기서 다 사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분이 아마 IT 업체면서 중역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인컴이 인정이 돼서 이 인컴으로 미국에 있는 집을 편안하게 사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전 직원이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이 이중언어 가능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시면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다 제공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다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저희가 A부터 G까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늘 이렇게 매니징을 해드려요. 매니지먼트를 해드리고 만약에 부동산을 구입하셨어요. 그럼 저희가 꼭 해드리는 게 애프터 서비스. 그러니까 집 팔고 나면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이제 저하고 연결 안 되시는 거죠? 이러면 제가 그래요. 카톡 한번 해보세요. 저한테. 1년 지난 손님들 저한테 전화 오시면 답변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제 그 프로모터가 있어요. 저는 손님하고 만약에 문자나 전화가 오면 30분 내에 반응한다. 30분. 우리 직원들은 2시간. 그래서 뭐냐? 손님하고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내 지인들한테는 좀 소홀할 수 있지만 나를 믿고 나를 선택한 내 손님들께는 어떤 이유가 생기더라도 반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30분 내에 반응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분이 필요하시면 10년 지나도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릴 거니까 정말 이런 건 뭐 믿고 투자하시면 제가 이 부분은 끝까지 책임져 드릴 수가 있고요.